네, 다시 해운주들이 뜨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또 정부에서도 정책 지원 또 약속도 했고요. 대한민국 K해운 기대가 됩니다. 들어볼까요?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대한해운. 됐어. 지난번에 크게 네. 해운주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얻었던 종목이죠. 근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해운주는 우리가 HMM, 대한해운, 그리고 KSS 해운, 그리고 펜오션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대한해운이 이제 유상증자 상장이 됐거든요. 네. 우리가 물량 부담도 가볍게 이겨내면서 실적으로 커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편입할 삼성중공업도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해운은 금일 해운 관련주 중에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맞지만 3대장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일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선포를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운산업이 청사진 재신호에서 기대감이 높아졌고 실적에 받쳐주고 있고 십몇 년 만에 기회가 왔죠. 그다음에 2030년 해운 매출액이 70조 이상 달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지수, BDI 지수죠. 고공행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운주를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실적 기대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벌크선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운임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해운 같은 경우 그동안 유상증자 때문에 다소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겨내고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H&M, 펜오션, 대한해운 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좀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해운주가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HMM이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물량 부담이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그다음 6월 들어서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가 두 자리 성장률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고, 대만 선사가 40% 주가 상승 보이고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환경이 좋고 해운 업종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영업이익 좋아요. 매출 좋고 지금 추가 상장하면서 시총 1조 정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 기업치고는 시총이 좀 저렴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월봉을 보면 좀 보이지 않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주 차트로 보겠습니다. 맥점, 맥점, 맥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달리는 그 상황에서 지금 중요 자리, 관통 자리예요. 이러면 우리가 또 편안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3,500원 전후입니다.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달리지 않는 이상 내일 또 눌림 줄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3,500원 아래권에서 뭐 3,450에서 3,510원 요 사이에 내려오면 제가 편입을 내일이라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200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표가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5,000원까지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